안녕하세요. 배우 홍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저의 키워드는 2019 최고의 순간, 그리고 사극,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에서 도전입니다. 먼저 2019 최고의 순간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되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일 없이 뿌듯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최고의 순간은 이렇게 후회 없는 지금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극을 뽑았는데,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드라마 나의 나라라는 사극을 촬영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화월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었는데 되게 다른 작품들도 애정이 많이 가지만 뭔가 저한테 있어서 나의 나라는 되게 특별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았고, 또 되게 좋으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받으면서 감사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현장에서 많이 예쁨 받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 오랫도록 영원히 기억에 남을 작품이고, 세 번째로 도전이라고 나만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도전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극이라는 장르에도 새로이 도전하게 됐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요리에 수질이 별로 없었는데 요리를 처음으로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나름 자신 있는 요리들이 몇 가지 생겼는데, 예를 들면 꽃게탕, 갈비찜도 했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게 된장찌개랍니다. 네, 그러고 또 다른 장르에서 예상 안 되시겠지만 랩이라는 장르도 제가 도전을 해서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도전도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에도 되게 이 마음 잊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을 가지자 라는 의미에서, 네, 도전이라는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는데 다들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한 해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올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꾸준하고 다양하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인사드렸던 것 같아서 나름 아주 조금 뿌듯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게 되는 한 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저 홍지윤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